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벗의 간청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18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올렸다고 합니다. 역시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쳐 준 기도문보다 더 탁월하고 우수한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문은 랍비들의 것에 비해서 짧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의 기도문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핵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쓸데없이 반복하지 말라, 말 더듬지 말라, 지루하게 나불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기도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주문을 외웠습니다. 같은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몇 시간이고 외우면은 그것을 그들의 신이 응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역시 랍비들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반복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불교에서도 같은 문구를 반복하면서 외우는 것을 염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염주를 굴리며 기도문을 몇번 반복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선조들이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같은 소원을 반복해서 외우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악한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술을 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반복해서 주문처럼 마치 염불을 외우듯이 생각 없이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규범을 가르치시고 그 규범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의 탄식하심과 감동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영혼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외적인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용서이며 다른 하나는 강청함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의 비유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1만 달란트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100 데나리온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대역 죄인이지만 어떤 잘못이라고 해도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에 비하면은 마치 100 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은 탕감하다, 면제해주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통을 받다, 포기하다, 양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충분히 용서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라.
그냥 잊어버려라. 마치 자리를 양보하듯이 사과받기를 포기하고 그냥 용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게 지은 엄청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감사하고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핵심이며 생명이 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빠진 기도는 주문이며 염불이고 주술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청함.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떡 세 덩이는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집에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할 음식이었습니다. 밤중이라고 한다면 이미 문이 닫혔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에게 떡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면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온 가족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일어나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줄 것입니다. 8절에 밤중에 떡을 꾸러온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친분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빵이나 포도주를 빌리고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랍비들은 누군가 만일 빵을 꾼다면 값을 정하기 전에는 꾸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빵값을 정하지 않고 꾸면 나중에 빵값이 올라갈 때 높은 이자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빵을 구워준 사람은 30일 이내에 그 빵값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일 전에는 빵값을 받지 않고 30일이 넘어서 빵값을 요구하여 원래의 값보다도 훨씬 비싸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빵을 빌리러 찾아온 친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 중에 자기 집을 방문한 배고프고 지친 친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왜 밤중에 방문했을까요? 팔레스틴 지역은 낮이 뜨겁기 때문에 밤에 여행하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도 긴 여행을 하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밤중에 친구 집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 간청함이 정당한 첫째 이유는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양식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지치고 배가 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만 육신적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내 자신의 욕심이나 만족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배를 채우고 탐욕을 부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지 않고 소외되고 지쳐있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가진 자의 배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의 허기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배고픈 유대 무리들이 한 끼 식사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밤중일까요? 밤중이라는 것은 먹을 음식을 구하기 힘들고 아주 곤란하고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역시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이 나그네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인데 이때 누군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는 사막에서 혹은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다하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꺼이 제공하십니다. 이 나그네는 놀러 다니는 한량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례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나그네는 양식을 미리 비축할 수도 없고 저장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주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여 평안을 빌고 그 집에 거하며 숙식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너희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순례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전송이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넉넉히 먹여서 여행을 잘하도록 힘을 돋궈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밤중에 떡을 빌리러 친구 집에 온 사람은 순례 전도자이거나 혹은 나그네인 친구에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여서 남은 여정을 잘 가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밤중에 음식을 빌릴 때가 아닌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친구 집에 와서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깨우면서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강청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랍비의 법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친구의 집에 밤중에 찾아온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전혀 거래 법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무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해득실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랍비들의 권고대로 빵을 빌리기 전에 값을 먼저 정해야 하고 언제 빵값을 돌려줄 것인지 증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현재의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벗에게 빨리 빵을 먹이기 위해서 이해 타산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빵을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나중에 폭리를 취하여 고리로 빵값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세상적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배고픔에 시달리는 벗에게 음식을 먹일 생각만 하여 빵을 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할 때 이권이나 또는 이해 타산 없이 막무가내로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무례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타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뻔뻔스러움도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나 도둑질을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올까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제하거나 이웃을 도우면서 이해 타산을 따져서 나에게 오는 유익을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업이지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떡 세 덩이에 대해서 혹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석하지만 지친 벗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강청함은 모렴치한 무례함이라는 뜻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무가내로 땡깡을 부린다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서 기도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의 강청함은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간구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어나서 떡을 줄 때까지 밤중에 자는 가족들을 다 깨우기까지 하면서 강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까지 간청하고 뻔뻔스럽게 막무가내로 땡깡을 부리며 구할 수 있을까요? 내 명예와 내 재산과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뻔뻔스럽게 구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집요하게 하나님에게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낯뜨거운 일일까요? 어쩌면 몇 번 기도하고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과 이 나라 이민족의 영혼과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라면 밤중이면 어떻고 대낮이면 어떻고 상황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막무가내로 땡깡을 부리며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강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무조건적이며 비정상적인 기도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 가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강청하는 기도를 알아들으셔서 그를 지구 반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시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땡깡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강청함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 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의 열정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강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에게 잘못한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둘째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내가 알고 있는 뭇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강청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